둘, 셋, 과!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1등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다가 정말 막상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진짜 실감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멤버들과 같이 많이 기뻐하고 지금 작업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또 남은 작업, 다음 앨범 작업 활동과 그런 것들에 연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아미들한테 가장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노래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미 덕분에 음악을 하고 저희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보드 200 1위를 하고 싶다고 했었었는데 실제로 1위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준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에서 이렇게 1위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유명 아티스트 앨범 위에 저희의 앨범이 있다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1위를 만들어준 우리 아미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이 기쁨 마음을 우리 멤버들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빌보드에서 컴백부터 시작해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함께 올라온 저희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미 덕분에 날개를 달고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순간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꿈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